자, 119페이지 법률행위 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경우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네,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를 포기하고 그냥 손해를 감당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대신 법률행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다 내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법률행위를 포기하고 그냥 손해를 감당하겠다, 이걸 뭘 법으로 정하겠어요? 그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다른 사람 시켜서 나 대신 법률행위 하게 하고 그 대신 그 결과를 다 내가 책임지는 제도 있죠. 이걸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갑하고 상대방 병을 먼저 정해놓고 갑하고 병 사이의 법률행위를 대리인이라고 하는 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 대, 을. 법률관계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갑하고 병이에요. 병인데 갑이 해야 되는 법률행위를 대리인 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불러요. 본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끔가다 제3자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 행위할 때는 상대방, 법률 효과를 볼 때는 상대방인데 갑하고 을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갑이 법률 효과 발생시킬 때는 병으로부터 법률 효과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을이 갑의 물건을, 갑소의 물건을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 병한테 팔았대요. 그럼 돈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줘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갑한테 주는 거야. 다 받아가는 건 을이 받아가도. 그러니까 그때는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도 얘는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갑하고 을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얘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3자. 갑하고 을이 당사자면 병은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네가 나 대신 병하고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해서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하고 법률행위를 해요. 뭘 줬다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했죠.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가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대리행위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률행위는 누가 한다 그랬죠? 을이 해요. 을,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법률효과가. 그래서 그 법률효과가 직접 귀속이 된다. 그 법률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대리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리제도를 설명을 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병이 갑한테 직접 돈을 갖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을에게 돈을 줘도 을이 그대로 갑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이 3억짜리 물건인데 대리행위 할 때 법률행위 이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하는 거라 그랬죠.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표시도 누가 표시해? 대리인이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하는데 법률 효과만 누구한테? 본인한테 귀속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3억짜리를 여기다가 팔 때 현장에서 보니까 3억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억에 매매해버린 거야. 3억짜리를. 그러면 3억짜리를 4억에 매매했다. 결정 누가 했어요? 을이 했다니까, 을이. 자, 이 대리행위 할 때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3억짜리를 4억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억에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4억 받아갖고 갑한테 얼마 갖다 줘, 본인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4억 다 갖다 주는 거야. 그 반대로 3억짜리인데 현장 가서 보니까
3억은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7천에 거래했다고. 그 2억 7천 받았대. 그러면 갑한테 얼마 갖다 주죠? 2억 7천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효과가 갑한테 직접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갑이 직접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을에게 줘도 을이 그 내용 그대로 갑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직접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대리인데 이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뭐가 붙는 거야? 법률행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대리가 가능해도 불법행위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유실물 습득과 같은 사실행위, 이건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법률행위 중에서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앞글자만 따서 불사시는 대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사시는 어떻게 대리하겠어? 또 불사시는 대리도 필요 없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면 되죠. 초능력자인데 뭐.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대리를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행위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리제도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리 행위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해요? 대리인이.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리제도예요. 이 대리하고 비교해야 될 제도가 대리와 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자. 사자는 단순한 신분권을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대리행위 할 때는 의사결정 누가 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한다 그랬죠? 표시는 누가 해요, 이거? 이것도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도. 근데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본인이 의사결정해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는요, 표시만 사자가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의사결정도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해야 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통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잖아요. 이건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이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자. 사자는 단순한 뭐죠? 심부름꾼이죠. 우리 사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자가 누구예요? 많이 봤던 사자. 아, 사자는 동물원에 가면 더 프렌드 오브 타이거 그래갖고 그 사자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봤던 사자. 한 번이라도 접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봤던 사자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와가지고 갑시다. 그럼 할머니가 이런 얘기하죠. 아니 내년 봄에 우리 막둥이 장가 드는데 그 막둥이 장가 드는 것까지만 보고 가면 안 되겠소? 라고 얘기하면 저승사자가 뭐래요?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소? 라고 얘기하죠. 사자는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어서 쫄따구가 와가지고 가서 저승 대리 오라 그래. 그러는 거죠. 저승사자는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누구 오라 그래야 돼? 저승 대리 오라 그래야 돼. 그 저승 대리 오면 그때는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3년씩 몇 번 연기하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우리 책으로 가면요. 대리제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대리제도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맨 밑에 줄 보셔야 되겠네. 맨 밑에 줄이요. 대리행위의 당사자와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그 밑줄을 한번 쳐놓고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거든요. 1번의 맨 밑에 줄이요. 지금 뭐 필기들 하느냐고 지금 어디서 파티를 갖고 1번의 제일 밑에 줄 쳐보세요. 거기에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말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법률행위 하는 자가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죠.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 법률업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게 대리제도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뭐 사회적 기능 같은 거볼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기능은요, 이 대리가 법정 대리냐, 임의 대리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 대리는 법정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임의 대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 자녀를 아버지가 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를 아버지가 대리한다? 왜 대리하는가요? 얘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보충해 주는 거죠. 이게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임의 대리는요, 갑이 혼자서도 분명히 법률행위 할수 있는데, 갑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야, 네가 나 대신 좀 해라. 그 대신 내가 책임 다 질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갑은 딴데 가서 법률행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사적 자치 영역이 넓어진다. 즉, 갑은 한꺼번에 법률허가 몇개 취득할 수 있어요? 두개 이상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 영역이 넓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리 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다. 그래서 거의 사회적 기능의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사적 자치의 확장,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요. 네 번째 줄에 사적 자치의 보충,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2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사적 자치의 확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사적 자치의 보충 보이시죠? 사적 자치의 확장은 어디고? 임의 대리. 밑에다 써놓을게요. 임의 대리.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보충은 뭐고요? 법정 대리. 법정 대리. 자, 그 다음에요. 대리의 3면 관계는요. 왜 3면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대리행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 효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3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대리의 본질에 관해서 대리의 본질은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대리의 본질은 대리인이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한 거예요? 대리행위는. 그쵸. 대리인이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야. 왜 대리인이 한 거라고 하냐면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했고 표시도 대리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인데, 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대리인이 한이 법률행위가 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이 되냐면,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명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귀속 주체를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보세요. 을이 와서 내거 팔러 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 병도 네 물건이 아니고 갑의 물건이라고? 그래, 갑의 물건이면 내가 3억에 사겠다 라고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법률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야. 그래서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행위예요.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해서 법률효과를 일로 귀속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얘가 대리권은 있는 애예요. 근데 지금은 대리행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집에 가져갈 걸 사고 있다고. 그것도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죠. 표시는요. 대리인이 합니다. 근데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지가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는 이런 현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명 안 하고 지 이름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을에게 법률효과가 계속되지만, 이거는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지만 현명을 뭐라고 했어요? 갑고 삽니다. 갑고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병도 어떻게 했어요? 아, 좋아요. 그럼 나는 갑에게 팔겠습니다. 갑고 사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본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뭐 공동 행위설이라고 있는데 그냥 설, 그러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 중에서 대표와 사자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사자 나오죠. 사자. 사자 보이세요? 사자는 뭐라고 얘기해서 단순한 심부름꾼이에요. 의사결정권 있다 없다? 없다. 의사결정권 없다. 옆에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의사결정권 없다. 요거만 하나 써놓으세요. 사자 옆에다가.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간접대리, 간접점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간접대리는 뭐냐면요. 자, 갑이 을한테 이거 3억에 팔아와라라고 했는데 을이 가갖고 이걸 2억 5천에 팔든 4억에 팔든 4억에 팔았으면 4억은 직접 갖다 줘야 되고 2억 5천에 팔았으면 2억 5천은 직접 갖다 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간접대리는 3억에 팔아갖고 와. 그래서 얘한테 맺겠는데 얘가 이걸 4억에 갖다 팔았대요. 그럼 4억에 갖다 팔았으면 얘가 1억 원 갖고 여기다가 3억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2억 5천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보태서 주는 게 간접대리예요. 간접대리는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위탁매매. 위탁매매가 간접대리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오죠? 찾으셨나요?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번에? 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다볼게 아니라 요거 써놓으면 돼. 불사신의 대리 없다. 불사신 대리 없음. 이렇게.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대리 없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불사신 대리 없음. 자, 그다음에요. 넘겨보시면요. 그럼 불사신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리 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자, 나머지 넘겨보시면 대리의 종류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 구분해 놨죠?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정 대리, 대리권의 발생이 예, 수권 행위, 즉 법률 행위에 의하면 임의 대리다. 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돼서 친권자가 미성년자 법률행위 대신해 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어요. 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함정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서 걔들로 하여금 법정 대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뭐냐면 혼자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데 바빠서 딴데 가서 하고 네가 나 대신 좀 해라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거든요. 그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걸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가서 야, 병, 너갑 물건 살래? 라고 의사를 전달하면 이게 능동 대리인 거예요. 능동 대리 했으면 상대방의 의사도 수령해야 되겠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수동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대리 행위 할 때, 이 대리 행위 할 때, 요 법률 행위 할 때. 대리권이 있었대요. 대리권이 있었으면 그게 유권 대리고, 이 대리행위 할때 대리권이 없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먼저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대리권입니다. 이제 3명관계 중에서 뭐부터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부터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률행위에 의하면 임의 대리,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정 대리인데 여기서 법정 대리는 특별히 보실 게 없는 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결정이 되고 우리 민법에 정확하게 아주 강행 규정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는 특별히 볼거 없고 여기서는 임의 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네가 나 대신 가서 법률행위 좀 해라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권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예요. 이거는요.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수권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권행위 할때 갑이 지나가던 을한테 야, 어우, 너 똑똑하게 생겼어, 일로 와. 그래서 바로 수권행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갑이 을을 잡고 그냥 바로 법률 혹저너 나 대신 법률행위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용을 한다든지 얘를, 아니면 무슨 계약이요?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계약을 서로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 대신 가서 법률행위를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내부적 기초관계 내지는 원인된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숙권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이게 없으면 숙권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해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죠. 그럼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같이 끝나는 게 이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일을 좀 시키고 싶어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나 대신 일 좀 해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바쁜데 그러겠죠. 실제로 안 바빠도 바쁜데 그러는 거야.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 대신 일 좀 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바빠 지금.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냐고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얘기 안 해주면 되죠. 그래도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야, 내일 좀 이거 좀 해줘. 그럼 그때 뭐 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줄 건데 그 계약이 뭐예요?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죠. 일 마치면 100만 원 줄게. 이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니까 좋다 그럼 일 마치면 100만 원 받기로 하고 내가 네 일 대신해 줄게. 그러면 그때 체결되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가 된다? 고용, 위임, 도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주어지는 거야?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숙권행위가 있게 되면 숙권행위에 의해서 얘는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3페이지 보니까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 2번에 보니까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임의 대리권, 그래. 임의 대리권은 숙권행위에 의해서, 숙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숙권행위에 의해서. 이 숙권행위는 누가 누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본인이 을에게 주는 행위가 숙권행위죠. 예, 숙권행위야. 그래서 이건 본인의 단독행위다라고 하는데, 자, 뭐 무명계약 이런 거 필요 없고 나에 보면은 나 숙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숙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야. 외형상 한 개의 행위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있으며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숙권행위도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뭐 앞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그랬다가 뒤에는 또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초적 내부관계가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원인된 법률관계 우리 책에는 하나의 그 문장 안에도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이거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했대. 고용. 갑이 을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버렸답니다. 해고했으면 을은 더 이상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초적 내부관계가 끝나면 숙권행위도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숙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숙권행위의 독자성. 자, 이거 절대 적지 마세요. 숙권행위는 독자성을 띠는 행위고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지 마시고 책도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갑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을만 채용한 게 아니라 A도 채용하고 B도 채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A, B, C는 갑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고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서로 채용했으니까 고용관계가 있겠죠. 그럼 갑이 세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다 똑같은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업무를 각각 달리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관계는, 내부적 기초관계는 동일한데 얘한테는 너는 나가서 계약을 해라, 너는 나가서 인사 담당자가 되라. 뭐, 이 계약은, 뭐,
을한테 계약하라 그랬지 뭐. 너는 앉아서 뭘 해라? 야, 너는 앉아서 인사 얘기했나? 너는 보안 담당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뭘 해라? 계약해라. 이거 다 지가 해야 될 일을 얘한테, 지가 해야 될 일을 얘한테, 지가 해야 될 일을 얘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업무를 부여하는 이 행위가 숙고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하고 A, 을, B 사이의 내부적 기초관계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고용관계로 똑같죠?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내부적 기초관계는 고용관계로 똑같잖아. A도 고용된 사람이고 을도 고용된 사람이고 B도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각각 달리 부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권행위는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숙권행위의 독자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것도 아닌 건데 내용만 아 이거 지금 또 뭐 책 안 보셔도 관계없다니까. 이거 시험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시험에 나와도 답으로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물권행위의 비독자성, 유인성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되고 이건 참고적으로만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책에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달아놨으니까 제가 잠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숙권행위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자 그러면 갑이 A를 고용을 했어요. A를 고용을 해서 얘한테 고용 조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가 바깥에 나가갖고 또 A라고 그러지 말고 인사 담당자인데요 또 그럴라 C라고 하자고. 갑이 C를 고용을 하면서 얘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나가서 어떤 진의 이 갑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 등의 작동 원리를 외부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갖고 계약을 굉장히 잘 체결하고 있어요. 얘한테 뭐 했을까? 너 나가서 계약해라 그랬겠죠. 그리고 설명해라 라고 숙권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고용은 이미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C의 박사학위가 피박으로 밝혀진 거예요. 피박. 피박이 뭐예요? 페이퍼 박사. 종이로만 박사야. 가짜 박사예요. 가짜 박사면 얘는 고용 조건이 처음부터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조건은 박사 위반했으니까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해.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 거야. 이럴 때는요. 퇴직금이고 뭐고 없어요. 이때는. 그죠? 그런데 혹시 숙권행위도 소급해서 소멸하면 여기서부터 숙권행위 없었던 게 되니까 이 계약들도 다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 안전을 많이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숙권행위는 항상 어떻게 한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물론 기초적 내부관계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면 숙권행위도 즉 대리권도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겠지만 기초적 내부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경우에도 항상 숙권행위는 어떻게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그러니까 숙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 끌려다닌다 안 끌려다닌다? 안 끌려다녀. 항상 고정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그래서 숙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숙권행위 방식은 분류식 행위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이 나와요.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답니다. 그럼 그 권한 내에서 법률행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대리권의 범위는요, 법정대리 같으면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행위만 하라고. 그럼 숙권행위, 저 임의대리는요, 숙권행위 하면서 너는 뭐 하라 그랬어? 보안 담당자. 너는 계약하라 그랬고, 너는 인사 담당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일만 해야 돼? 인사 업무만 해야죠. 얘는요, 계약 업무 해야 되고, 얘는 보안 업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리권의 범위는 이렇게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 아, 어떤 경우에는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야, 너 나가서 저 집이 있는데 저 집을 3억에 좀 팔아오고 판 돈으로 저쪽 가갖고는 2억 몇천짜리 사오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은행에다가 적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해갖고 와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야, 저기 집 하나 있잖아 저거 내 거. 저 보이지? 저거 좀 어떻게 해봐.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 네. 뭐 잘 좀 어떻게 해봐. 잘 좀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치 않은 거예요? 분명치 않은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에게도 보통 인정되는 그 대리권이 있는데 보통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이쪽에다가 대리의 삼면관계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여기서 가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해야 되는 수동 대리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가 가서 을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갑의 물건 팔러 왔는데요. 사실래요? 라고 의견을 전달했대요. 그럼 병이 보고 사고 싶으면 살게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살게요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을한테 해야 돼? 갑한테 해야 돼?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상대방한테 사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상대방이 사고 싶으면 을한테 살게요? 라고 얘기해야 돼? 갑한테 살게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지. 갑한테 가서 살게요? 라고 하면 계약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리인이 왔어요. 대리인이 와갖고, 이 물건 좋은데 사실 거죠? 봤더니, 예, 살게요. 을한테 얘기를 해야지. 대리인이시죠? 본인 어디 계세요? 나 산다고 얘기할래요. 그리고 얘 찾아가서 살게요 라고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는 수동 대리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이 되는데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중도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래, 능동대리권 있으면 수동대리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과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이행까지도 다 해라. 이런 무슨 대리권이냐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은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 사오라고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또 양도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개념이 좀 중요하고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돼서는요. 자, 125페이지에 보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밑에 있는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에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 내용이나 그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줄치입니다. 줄치요. 일반적으로 수권행위 통상 내용으로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이죠. 체결할 대리권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나에 보면 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수권행위 내용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 아니면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통상적으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는데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빼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대리인은 그럼 어떤 행위 할 수 있느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118조에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요 정도 행위만 해라라고 정해놓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요것만 하랍니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하래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데 아무거나 막 했다간 욕 뒤지게 먹겠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잘 보이게 잘 보이면 투명하죠? 투명하게 그래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고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오면 하나 두 개를 무조건 묶어야 돼요.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무제한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8조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보니까 나의 숙권행위 내용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 등 이른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할 수 없는데 거기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에 재산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든지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수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고요. 무제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빈칸에다가 보존을 위한 처분 이렇게 써놓을게요. 보존을 위한 처분. 여기서 보존을 위한 처분이다. 그럼 보존행위로서 처분행위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례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썩기 쉬운 물건의 매각이에요. 썩기 쉬운 물건의 매각 이런 정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예요. 이용 계량행위는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용행위고요. 계량행위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건 이자 없는 채권을 회수해서 이자부 채권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줄칩니다.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들은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대리권의 제한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일정한 행위는 제한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계약은 갑이 을한테 야, 내 물건 좀 팔아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매수인이 을이 되는 거예요. 지가 자기한테 파는 겁니다. 이거 계약서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 혼자. 자,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매수인 을입니다. 혼자 써서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가격 흥정해야 안 해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가격 흥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아, 일반적인 생활을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이거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아, 집 사면서 3억이요. 그러면 내 3억 탁 던집니까?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많이 깎으려고 할 테고, 파는 사람은 안 깎아주려고 하고, 이게 서로 뭐예요? 이게 서로 협상이죠. 이게 거래잖아, 이런 게. 근데 여기는 혼자 다 한다면서요. 매도인도 을,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도 을이라면서요. 그럼 매수인 을이 매도인의 대리인 을한테 뭐라고 해요? 깎아주실 거죠? 라고 얘기하면, 매도인의 대리인 을은요, 뭐라고 해요? 예, 깎아드려야죠.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실 겁니까? 만족하실 만큼 깎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90% 깎아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깎아줘. 아니, 90% 이거 3억짜리인데. 그럼 90%면 얼마에 팔겠다는 거예요? 3천에 팔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무슨 90%야. 99% 깎아줘 버리지. 왜냐면 대리행위 할때 의사결정권 누구한테 있어요? 대리인한테 있잖아, 대리인한테. 아시겠죠? 그래, 이거는 무조건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엔 이거 한번 볼게요.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이라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이래요. 이것도 계약서 혼자 다 쓰는 거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매수인 병의 대리인 누굽니까? 을입니다. 이거 혼자 계약서 쓰고 있는 거야, 이것도. 자, 요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요걸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요걸 쌍방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도 어저께 갑이 을한테 전화해갖고 왜일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지랄지랄하고 난리가 났어요.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욕 되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병은 족발 사갖고 와갖고 소주 한잔 주면서 일좀 열심히 하자 이러고 달래주고 갔다고. 근데 오늘 계약서 씁니다.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쓸까요? 병한테? 아니지. 우리 세상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날치고 락질한다면서 난리치고. 그럼 불편하잖아. 얘한테 불이익 주고 얘한테 이익 주면 또더또 난리칠 거 아니냐고. 세상 그래요. 예. 그렇죠. 얘는 또 어떻게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될것 같잖아. 근데 여기는 미안하다 그러면 더 난리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익 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갑의 이익에 이익을 주면 병에게 배임행위가 되는 거고, 병에게 이익을 주면 갑에게 배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금지인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대.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야. 본인이 하라 그랬대요. 갑이 을한테, 야, 너내 물건 사라. 그래 놓고, 너내 대리이니까 그냥 네가 사라. 딴데 갖다 팔거뭐 있냐. 이거 아까운 물건이니까 네가 사라. 그럼 대리인이 사는 거별 문제 안 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갑의 대리인 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뭐요? 병도, 아, 그냥 같이 해라. 라고 했대요. 그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 이행이에요. 여기서 단순한 채무 이행은 변제기 도래한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채무 이행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금전으로 변제하는 거 얘기합니다. 채무 변제.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았을 때 주식의 명의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주식의 명의계소라고 하는 건 갑이 을한테 주식을 팔았던 병한테 주식을 팔았던 주식 팔았으면 배당금 네가 받아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의 바꿔줘야 되거든요, 주식. 그렇잖아요. 내가 주식 샀으면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주식을 샀으면 나한테 이름이 넘어와야 주주총회가 열리면 나한테 통지 올거 아니에요. A가 주주였다고, A가. 주주였는데 그 주식을 내가 샀어요. 내가 샀으면 앞으로 주주총회 하면은 A가 가면 안 되고 내가 가야 될거 아니냐고. 그럼 거기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주식은 이미 팔았어요. 뭐만 바꿔주는 행위요? 이름만 바꿔주는 행위. 여기 새로운 이해관계 생깁니까? 안 생기죠, 여기는요. 새로운 이해관계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또 하나는요,
등기 신청이에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 보통 등기 신청은 법무사가 대신해 주죠.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허용이 되는 건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단순한 채무 이행이에요. 이 단순한 채무 이행은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예요.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생기는 채무 안 돼요. 그다음에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채무,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 이런 것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건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 있죠? 대물 변제 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다라고 해서요.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나오는데요. 124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 단순한 채무 이행은 할수 있다죠. 그 채무 이행인데 가해 보면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인데 거기 1번에 본인의 승낙이다라고 했죠. 본인의 승낙이 아니고 뭡니까? 허락이에요, 허락.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허락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 승낙이 아니고 뭐라고요? 허락이다, 허락. 본인의 허락한 경우. 승낙한 경우는 이쪽에서 요청해서 승낙한 거고, 허락은 미리, 처음부터 미리 하는 걸 허락이라고 합니다. 허락이 있었다든지, 단순한 채무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가능해요. 그 채무 이행의 종류가, 주식의 명의 개설이든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신청 같은 경우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단순한 채무 이행이라도 예컨대 대물 변제나 기한 미도래 채무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거기요. 그다음에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해대입니다. 그럼 그건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공동 대리죠. 공동 대리. 자, 공동 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발생하는 게이 공동 대리예요. 이 공동 대리라고 하는 건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은 각자 단독 대리입니다. 각자 단독 대리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공동이라고 하는 건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만 대리하도록 돼 있으면 공동 대리예요. 이 법률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럼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 숙권행위, 그 숙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니까 숙권행위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숙권행위에 공동으로만 하라고 정해놨을 때 그때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상대방 병하고 법률행위 하면서 A하고 B, C, D 이렇게 4명의 대리인을 선임을 했대요. 아무 얘기 없이 4명의 대리인을 선임했으면 각자 단독 대리인데 이렇게 하면서 야, 니네들 공동으로 의사결정해라 라고 해서 공동 대리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앉아서 병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을 짜는 건 공동으로 하는 거지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으면 가서 표시는 한 사람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 대리는 의사결정에서 전달하는 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 대리는요,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이 수동 대리는 각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의사결정을 하니까 능동 대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동으로 하지만 수동 대리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공동 대리예요. 그래서 거기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단독 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공동 대리는 수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취지는 대리행위를 어떻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 거고요. 나에 보시면 여기서 공동의 의미인데, 자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첫 번째 줄 맨 뒤에 의사결정의 공동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줄 줄칩니다. 의사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공동이야,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요. 공동대리 위반하게 되면, 그래요. 공동대리 위반한다는 얘기는 네 명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대. 한 사람당 의사결정권 몇 배, 얼마씩 밖에 없죠? 4분의 1씩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분의 1의 의사결정권 가진 자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다 했다. 그럼 권한 많이 넘었죠? 권한 얼만큼 넘었죠? 4분의 3만큼 넘었죠.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혼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럼 얘는 의사결정권 4분의 1밖에 없잖아요.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혼자서 의사결정했으면 4분의 1의 의사결정권 가지고 4분의 4만큼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권한을 많이 넘은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4분의 1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됐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수동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공동대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 있어서도 공동으로만 의사표시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의사표시 수령까지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이라고 했으니까 능동대리 할 때는 의사결정에서 전달하는 거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반드시 의사결정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면요.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죠? 네, 대리권의 남용. 요건 조금, 예, 여기서 끊고 다음 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